안녕하세요, 플라이 송쌤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올려드렸던 DJI의 신제품 DJI 네오 프리뷰 영상 혹시 보셨나요? 제가 그 프리뷰 영상에서 8월 20일쯤에 출시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이 8월 22일이죠. 그래서 8월 20일 출시는 역시 그냥 루머였고, 아마 이제 9월 초나 9월 중순쯤에 출시가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두 번이나 영상을 찍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지난번에 영상을 올려드린 이후로 또 새로운 릭이 나왔는데,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정확한 그 내용들이 그대로 실현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제가 이 DJI의 초미니 드론에 들어가야 된다,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기능들이 있어야지 이제 좀저 혁신적이고 실제로 좀 대박 칠수 있는 그런 드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진짜로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DJI 네오에 대한 제 개인적인 기대감이 굉장히 커졌고, 저도 이제 좀 뒤에 있는 드론들 중에 하나를 좀 처분하고 네오를 구입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마음먹은 이유가 무엇인지, 새로운 릭을 같이 보여드리면서 또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서 이 DJI 네오의 강점, 장점, 그리고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이런 점들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할게요. 자, 일단은 DJI 네오의 릭 버전이 나온 거고요. 이게 아마 호주의 사이트에 잠깐 호주의 DJI 사이트에 잠깐 올라왔었나 봐요. 그래서 보니까 135g의 DJI 네오고 가장 가볍고 컴팩트한 드론입니다. 테이크오프 앤 랜드, 그러니까 손바닥으로 이착륙이 되고요. 조종기 없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조그만 드론이 조종기가 크면은 조그만 의미가 없다. 이거는 휴대폰으로 조종을 하든지 조종기 없이도 이 드론만 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뭐 주머니에 찔러 넣든 조그만 손가방에 넣고 다니다가 그냥 필요할 때 핸드폰을 앱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드론만 띄우는 이 정도의 기능이 있어야지 이거를 조종기랑 물려서 쓰는 거는 전혀 메리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도 그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자, 계속해서 볼게요. Without the remote controller. 그래서 리모컨 조종기 없이도 이런 이착륙이 되고요. 뒤에서 나오겠지만 훨씬 더 많은 기능들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Capture Cinematic Footage. 그래서 이제 이 영화적인 영상들을 with you in focus. 그러니까 이런 시네마틱한 영상들을 넣어. 조종자가 초점을 잡힌 상태에서 찍어준다는 거예요. 조종기 없이. 자,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쭉 내려가고 제가 이제 좀더 이제 중요한 내용들을 짚어드릴게요. 일단은 DJI 네오의 중요한 키포인트 135g짜리입니다. 이제 DJI 미니가 249g이고 거의 절반밖에 안 되는 아마 139g의 팜 사이즈면 요 정도 드론 될 거거든요. 제가 일전에 소개해드렸던 이런 그냥 완구 드론인데 요 정도보다 조금 크거나 비슷한 사이즈의 촬영용 드론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휴대성이 좋고 활용도가 좋을 거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팜 테이크오프 앤 랜딩, 손바닥 이착륙이 되고요. AI 서브젝트 트래킹 퀵샷. 그래서 AI를 통한 이렇게 피사체 트래킹 그리고 퀵샷이 된다는 겁니다. 멀티플 컨트롤 옵션, 멀티플 컨트롤 옵션. 그래서 조종할 수 있는 옵션이 여러 가지다. 핸드폰으로도 가능하고, 뭐 보이스로도 가능하고, 조종기로도 조종을 할수 있다. 4K 울트라 스테빌라이즈드 비디오. 4K 해상도에 굉장히 안정화된 비디오. 이거는 제가 지난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동급에서, 그리고 이제 드론계에서는 사실 DJI를 따라올 만한 기술을 가진 회사가 거의 없어요. 이런 가격대까지 고려를 했을 때. Full coverage propeller guard. 프로펠러 가드가 프로펠러 전부 이제 커버할 수 있는 프로펠러 가드가 있다. 자, 그래서 쭉쭉 볼게요. Level up your aerial photography. 당신의 이제 항공샷을 한 단계 레벨업 해라. 그래서 브이로그 애니타임. 언제 어디서든 브이로그, 비디오 로그를 찍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DJI 네오 플라이모 콤보는 기체, RC, N3 조종기, 그리고 세 개의 인텔리전트 배터리, 그리고 이제 양방향 두 개의 이제 차징 허브가 있고 좀더 이제 몰입된 비행. 그래서 DJI 네오는 1인칭 비행도 가능해요. 그래서 DJI 고글 3 또는 RC 모션 3,
리모컨 DJI FPV 리모 컨트롤러 3를 가지고도 호환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O4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고글 3, 모션 3, 리모컨 3는 호환이 됩니다. 그리고 뭐 실내든 야외든 언제 어디서나 쉽게 날릴 수가 있다고 해요. 자, Editing Made Easy. 그래서 편집도 쉽게 해라. 이거 보면은 뭐 기본 템플릿이 있고 뭐 이렇게 핸드폰으로 편집하기 쉽다. 뭐 요거는 DJI Fly에서 기존에도 이렇게 쉽게 비디오를 만들 수가 있었죠. 비행이 안정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뭐 바람 윈드 레벨 4에서도 비행을 할 수 있고 뭐 리턴 홈 기능도 있고 워리 프리 오퍼레이션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하는데 솔직히 요거는 저는 조금 반신반의합니다. 왜냐하면 DJI 미니도 그렇고 물론 이런 미니라든지 뭐 DJI 드론들이 동급 대비 같은 무게와 같은 크기, 같은 가격대에서는 이 비행 안정성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다른 드론들이. 근데 아무리 그렇다 해도 이 미니 드론은 249g 그리고 네오는 135g이에요. 이 태생적인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이 체급에서 낼 수 있는 맥시멈 성능이 있는데 이게 실제로 좀 우리가 체감상 바람이 좀 분다든지 아니면 좀 멀리 보냈을 때 이게 안정적으로 돌아올지 이런 거는 상당히 미지수예요. 제 생각에 DJI 네오는 언제 어디서나 가지고 다니다가 한 주변 10m, 20m 반경에 셀피를 찍을 수 있는 드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자전거를 타거나 뭐 보드를 타거나 킥보드를 타거나 뭐 이런 활동들을 할 때 있잖아요. 뭐 러닝을 할 때 그럴 때 얘를 그냥 띄워놓는 거예요. 조종기도 필요 없어요. 그냥 핸드폰 들고 다니잖아요. 드론을 띄워놓고 핸드폰 가지고 띠띠띠띠 해가지고 AI 트래킹해서 나를 걸어놓고 달리는 거예요. 달리든지 뭐 보드를 타든지 어떤 활동을 합니다. 그럼 이 드론이 따라오면서도 찍어줄 수도 있고 이렇게 빙빙 돌면서도 찍어주겠죠. 물론 이거는 이제 기존의 DJI 드론들의 트래킹에 다 있었던 거니까 뭐 이렇게 다 촬영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촬영해주고 마지막에 손바닥으로 랜딩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SD카드도 없잖아요. 외장 SD도 없어요. 이거는 내장 22기가입니다. 그래서 퀵 트랜스퍼 모드로 바로 핸드폰으로 찍은 영상을 넘겨오고 그 다음에 휴대폰에서 바로 편집해가지고 SNS에 올리는 뭐 그런 드론인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여행용으로 멀리 띄워서 풍경을 찍는다? 이거는 좀 잘못된 생각인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네오의 올바른 활용법은 아닌 것 같아요. 네오 같은 경우에는 제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내 근방에 나를 따라다니면서 찍어줄 수 있는 약간 개인 사진사를 데리고 다니는 그런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미래의 영화 보면은 사람 뒤에 한 5m, 10m의 드론이 이렇게 따라다니잖아요. 저는 그런 드론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계속해서 볼게요. 18분 동안 날릴 수가 있대요. 플라이 타임이 18분 정도 나온다. 근데 이제 18분이라는 거는 100부터 0까지 일정한 바람과 저면 고도에서 비행을 했을 때 테스트가 18분이고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배터리를 30% 정도는 남겨놓고 랜딩을 하셔야 돼요. 절대 0%까지 쓰시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30% 남긴다고 치면 이제 70%쯤 쓴다고 보는데 18분에서 70%를 계산하니까 8, 7, 56, 12 12분 정도 나오네요. 대략 12분, 13분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12분, 13분 정도 날릴 수 있다. 배터리가 3개니까요 돌아다니면서 한 10분 정도 되는 비디오를 찍고 이거를 3번 정도 찍을 수 있다. 그리고 C타입 충전기가 지원이 될 거라서 뭐 보조 배터리 가지고 언제든지 또 충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이렉트 차징 여기 바로 나오네요. 그래서 바로 C타입 꽂아가지고 데이터 케이블 꽂아가지고 차징하고 멀티 탤런티드 브이로그 애니타임. 네, 아까도 나온 것 같은데 브이로그를 어디서나 찍어라. 이게 약간 미니랑도 조금 다른 개념인 게 짐벌이 없습니다. 짐벌이 미니 같은 경우는 삼축 짐벌이 있는데 얘는 오히려 생긴 거는 아바타에 좀 더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아바타스럽게 날릴 수도 있는 걸, 그래서 M모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FPV 드론스럽게도 날릴 수 있고 또 미니 드론처럼 DJI 미니처럼 안정적으로 나를 따라오면서도 찍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부터 조금 더 인상 깊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AI 서브젝트 트래킹, AI 기술로 하는 피사체 트래킹 기능이 있는데 이게 스마트 트래킹이 있고 디렉션 트래킹이 있어요. 제 생각에는 스마트 트래킹은
피사체를 지정해서 피사체를 계속 따라다니는 트래킹일 거고요. 디렉션 트랙은 방향을 정해주고, 예를 들어 뭐 직진이나 뭐 측면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트랙을 해주는 기능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피사체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자기가 알아서 비행한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점은 네오는 장애물 센서가 없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피사체를 따라가다가 장애물을 만나면 그대로 받고 추락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크기도 굉장히 작고,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높이 날지 못하는, 높이 날리면 안 되는 드론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따라서 이제 주변의 나무나 장애물 환경 같은 것을 반드시 좀 잘 파악하시고 이런 트래킹을 쓰셔야 될 거예요. 근데 또 프로카드도 있고 해서, 가볍고 프로카드도 있고 이러니까 뭐 떨어진다고 해도 그렇게 뭐 100% 견적이 나을 것 같지는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분의 1인치 이미지 센서가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었고요. 12메가픽셀의 스틸샷을 찍을 수가 있고, 비디오는 4K까지 찍힙니다. 네, 자, 보이스 컨트롤이 됩니다. 그래서 Hey Fly라고 말하면 이 드론이 자동으로 난다고 해요. 굉장히 재미있는 기능인 것 같아요. 자, 모바일 앱 컨트롤이 굉장히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였는데 이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DJI 네오가 와이파이 커넥션이 된다고 해요. 보통 이제 드론의 와이파이 커넥션이라고 하면은 인터넷을 쓰는 와이파이가 아닙니다. 드론 자체에서 이제 와이파이 망을 발생을 시키고, 여기서 발생한 와이파이를 휴대폰으로 받아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와이파이의 장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쉽게 연결이 됩니다. 단점은 간섭이 심합니다. 그래서 뭐 도심지라든지 와이파이 망이 주변에 이제 와이파이가 많은 경우에는 이게 거리를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휴대폰을 이용해서는 와이파이로 연결하기 때문에 절대 드론이랑 멀리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요거는 이제 와이파이 로스가 될 가능성이 커요. 제가 이걸 왜 잘 아냐면은, 저는 비밥 드론으로 드론을 시작했고, 비밥 드론이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연결하는 거였고, 기본 조종기가 휴대폰이랑 스카이 컨트롤러였어요. 그래서 휴대폰을 이용해서 뭐 리피터도 쓰고, 비밥 드론은 휴대폰에서 이렇게 틸트를 해서 드론을 조종하는 드론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DJI 네오도 휴대폰을 이용해서 스마트폰으로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연결이 됩니다. 리모컨 없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이제 버추얼 조이스틱, 그러니까 DJI Fly 앱에 조이스틱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식이냐면은 이 화면에 터치를 해서 이렇게 올리고 내리는 조이스틱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거 써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화면을 터치해서 올리면은 뭐 상승, 터치해서 내리면 하강, 이런 식의 조이스틱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조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With a control range는 5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스마트폰 와이파이를 이용한 조종은 50m까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50m까지 안 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전파 방해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앱은 또 set the tracking angle이랑 distance. 그러니까 트래킹을 할 때 이 카메라의 각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앱으로. 그래서 앱을 통해서 AI 피사체를 인식을 시키고, 카메라 각도를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도 이제 어플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거리도, 나랑 이제 몇 미터로 따라와라, 이런 것들을 핸드폰에서,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RC 컨트롤은 기본적으로는 DJI RC N3로 이제 연결이 가능하네요. 근데 저라면은 이제 기존의 DJI 제품을 쓰고 있기도 하고, 또 저라면은 저는 기체만 살 것 같아요.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옵션으로 줄지는 모르겠는데, 저라면은 기체랑 배터리만 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플라이모어 콤보에 조종기를 좀 빼고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기체만 사고 추가로 배터리를 두 개를 구입하고 뭐 허브를 사던지, 아니면 그냥 플라이모어 콤보를 사고 조종기를 팔던지, 저 같으면은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레코드 사운드 와이어, 그 다음에 이제 소리를 녹음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소리 녹음도 매빅 프로에서 사실 가능했었어요. 매빅 프로는 조종기에 그 무슨 세팅이 있어가지고 소리를 넣으면은, 녹음을 하면은 이 휴대폰으로 녹음이 됐었어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매빅 2부터는 소리 녹음이 다 빠졌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드론을 입문하시는 분들이 드론이 소리 녹음이 안 되나요? 이걸 물어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드론이 소리 녹음이 안 되는 이유는 이 자체 프로펠러 소리가 녹음이 되기 때문에 소리를 따로 딸 수는 없어요. 그런데 소리 녹음이 된다고 합니다. 보니까 DJI 마이크 2를 통해서 녹음을 할 수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DJI Fly 앱이 자동으로 프로펠러 소음을 감소를 시켜 제거를 시켜 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AI 기술을 통해서 프로펠러 소리라고 판단되는 것들을 이제 제거시키겠죠. 이렇게 하면 뭐가 좋냐면은 이제 저고도에서 브이로그를 찍을 때 예를 들어서 제가 러닝을 해요. 그리고 얘가 네오라고 치고 얘가 이렇게 따라오고 있는데 제가 뭐 뛰면서도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예를 들어 뭐 카메라를 이렇게 이렇게 또 그러니까 이렇게도 뛸수 있는 거잖아요. 얘는 뒤로 날개하고 저를 따라오면 손을 이렇게 뛸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뛰면서 제가 카메라를 향해서 네, 여러분들 지금 몇 킬로 뛰었습니다. 지금 어디 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브이로그를 찍는 거예요, 말 그대로. 브이로그를 찍는데 뭐 셀카봉을 들고 뛴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저는 그냥 뛰고 드론이 뭐, 한 1m, 2m 앞에서 계속 저를 찍어주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제 DJI 마이크에 제 말이 수음이 될 거고, 마찬가지로 이게 가까우니까 풀업 소리도 수음이 되겠죠? 근데 이 마이크에서는 풀업 소리를 제거시켜준다. 다음에 원탭 글래머. 이거 상당히 흥미로운 내용인데, 제가 글래머가 뭔지 궁금해서 인터넷에 쳐봤어요. 그랬더니 글래머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왜 드론을 소개하는데 글래머가 있지라고 생각해서 좀 인지 부조화가 왔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얘는 멀리서 찍는 게 아니라 가까이서 피사체를 잡아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더 이제 뽀샵이 들어가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그래서 몸매 보정이라든지 이런 기능이 들어가는 것으로 보여요. 네. 그래서 뭐 여기도 보시면은 Ensure you always look your best 최고로 보여야 되고 Shine with confidence 자신감 넘치게 아무래도 중국 기업이다 보니까 중국이 또 그런 이 뽀샵이 굉장히 장난 아니잖아요. 저도 지금 이거 찍을 때 DJI 모바일 짐벌이랑 DJI 미모 앱을 씁니다. 그래서 DJI 미모 앱이 어느 정도 보정을 해주거든요. 이 보정 기술이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인터넷을 많이 보면은 중국 보정은 거의 뭐 사기 수준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막 보정 꺼지면은 정말 딴 사람이 돼 있잖아요. 근데 뭐 저는 뭐그 정도까지 효과를 많이 넣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이 중국의 그런 보정 기술이 여기에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말 흥미롭게도 드론 영상인데 보정, 몸매 보정, 얼굴 보정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다. 정말 재밌는 기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레딧에 올라온 사진을 몇 가지 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진을 보니까 이제 네오의 구성품 사진이에요. 플라이모 콤보로 보여지고 여기 지금 프로펠러 가드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여기 형태는 이 약간 두꺼운 요 프레임은 그대로 이제 원본 본체고요. 여기 위에 있는 이 프로펠러 카드, 위아래로 있는 프로펠러 카드를 이렇게 끼웠다가 뺐다 할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여기 등이라고 해야겠죠? 등 부분에 6개의 버튼이 있는데 이게 이제 퀵샷이랑 AI 트래킹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버튼들을 눌러놓고 뭐 손으로 헤이 플라이 이렇게 하면 이게 뜬다는 거겠죠. 그러면 미리 세팅했던 예를 들어서 내가 퀵샷 버튼을 눌렀어요. 그러면은 헤이 플라이 하면은 얘가 이렇게 해서 퀵샷을 찍어주는 뭐 그런 기능입니다. 상당히 편리하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진은, 지금 구조상으로도 보면은요, 이 카메라가 밖으로 튀어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체가 가볍기도 하고, 가드도 있고, 카메라도 아무래도 돌출형이 아니어서 떨어져도 그렇게 심한 견적이 날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 이제 이 부분이죠. 이게 이제 스마트폰 앱 화면이네요. 아, 근데 가로로 찍는 게 아니고 세로로 날리네요. 재밌네요. 자, 세로로 날릴 수 있는데 보니까 요거는 이제 뭐 보시면은 배터리, 비행 잔량 시간, 와이파이 신호 강도. 이거 이제 드론이랑 핸드폰 조종 기관의 와이파이 신호 강도고 이게 이제 라이브 뷰 그리고 이건 상륙.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매뉴얼 컨트롤인 거 보니까 수동 촬영. 그러니까 여기는 조종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창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거는
음성인 것 같죠? 또 음성 모양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리고 동영상 사진 전환할 수 있는 탭이 있고, 마이크 음소거 탭이 있고, 이건 녹화 버튼이겠죠? 이게 동영상이니까 지금 녹화 버튼이 있고, 사진으로 바꾸면 사진 촬영 버튼이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가상의 버튼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휴대폰에 이걸 터치한 다음에 위로 올리면 상승, 터치한 다음에 앞으로 밀면은 뭐 전진,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화면 구성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DJI 네오의 두 번째 유출본에 대한 해석, 그리고 이제 제가 기대했던 내용들이 실제로 이제 구현이 된다는 소식을 소개를 해드렸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이 네오는 초보분들이 유입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드론인 것도 같고, 또는 이제 기존에 브이로그 했던 분들, 또는 뭐 운동하는 브이로그라든지 뭐 자전거, 뭐 킥보드, 또 사이클 등등등등 이런 다양한 취미를 가졌던 분들이 촬영용, 서브 촬영용으로 입문하기에 굉장히 좋은 드론 같습니다. 왜냐면은 가격이 일단 착하잖아요. 플라이머 콤보가 44만원이면 45만원 정도고, 기본 단품이 299달러입니다. 그러면은 보통 액션캠 하나 가격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액션캠인데 이런 뭐 삼각대라든지 이런 내가 들고 다닐 제약이 없잖아요. 그냥 띄워놓고 나를 찍어주는 액션캠, 굉장히 미래지향적이고 누구나 상상하던 그런 드론 카메라, 나를 따라다니면서 찍어주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드론은 진짜 높은 데서 막 이렇게 찍는 것들을 상상하실 텐데, 그런 항공 촬영의 개념을 완전히 깨버리고 언제 어디서나 가지고 다니다가 핸드폰을 이용해서 띄워서 조종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신개념의 드론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유저분들 중에서도 이런 드론에 대한 수요가 많은 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나는 평소에 드론이 좀 어려운데 했던 분들에게도 드론을 입문하기에 굉장히 좋은 계기가 될 것도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요거는 정말 대박을 칠 것 같아요. 제가 보통 신제품 프리뷰 할 때는 영상을 한 번밖에 안 찍거든요. 근데 이번에 두 번 찍었어요. 왜냐면 제가 생각했던 기능들이 실제로 된다고 하니까 너무 이제 좀 흥분이 되고 신나가지고, DJI가 이제 혁신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드디어 혁신을 하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쉬운 점들도 조금 설명을 해드리자면, 일단은 굉장히 큰 아쉬운 점 첫 번째는요, 우리나라 항공법이에요. 우리나라 항공법에서는 무게가 249g이든 2kg이든 1kg이든 135g이든 10g이든 똑같은 법을 적용받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 아무리 조그만 네오 드론을 가지고 내가 5m만 띄워서 나를 따라다니면서 달리기를 할 거야. 그런데 내가 살고 있는 곳이 비행 금지 구역이라면 비행 승인을 받고 비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좀 골치 아픈 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무리 드론이 작고 아무리 잘 나와도 아무래도 입문하는 분들에게는 좀 허들이 높을 수가 있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아쉬운 점이고요. 두 번째 아쉬운 점은 기존의 드론을 날리는 분들에게 엄청난 호응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이 드론이 반갑고 너무너무 좋은데, 어떤 다른 분들에게 또 의견을 물어봤더니 뭐 이거는 사실 드론으로서는 큰 쓸모가 없다, 이거 위에 멀리서 높이서도 못 날리고 멀리도 못 보낸다, 그러니까 드론을 높이서 그리고 멀리 보내서 항공 촬영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드론은 사실 값어치가 없는 거죠. 근데 자꾸 제가 이걸 보여드려갖고 이게 DJI 네오인 줄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요거는 그냥 제가 설명해드리기 위한 보조수단입니다. 자, 제가 너무 신나서 말이 좀 많이 길어졌는데요. 어쨌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실제로 실제로 이제 9월 달에 출시가 되겠죠. 9월 달에 출시됐을 때 제가 이제 제품을 구입하고 나서 언박싱과 뭐 리뷰, 그리고 더 사용 후기들, 다양한 사용 후기들 꼭 기대를 해주시고, 앞으로도 또 더욱 많은 드론 소식이 듣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긴 영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